예전에 관객분들의 힘을 얻기까지 노력을 많이 했고 20년 동안 객석 점유율 80-90%를 유지했던 거는 야구 선수가 평생 4월, 5월 때를 평생 동안 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실 수치였어요. 근데 어떤 그런 저작권 어떤 소송에 의해서 여기 옆에 계신 공희 작가님과 저희는 이제 저작권자들이에요. 그래서 제작자와 저작권자의 어떤 그런 한판 싸움이었죠. 그래서 그 부분을 굉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. 거쳤고 또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그럼 저는 그런 판례가 없던 그런 부분 소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저작권자들의 어떤 그런 거를 대변해서 그런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판례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머리 캐치라는 어떤 그런 수준 보셨겠지만 그런 저작권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제목을 애매모호하게 제목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제목을 같은 걸 쓰고 그러므로 해서 관객들이 혼란이 됐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뭔가 다른 거를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걸 합시다 라고 읍소를 했고 그래서 비틀 레인드롭스가 들어갔더라고요. 저희는 사비타 관객들이 지어주신 그 애칭 사비타 since 1995라는 타이틀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그냥 좌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저희는 큰 작품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해외 시장도 지금 눈을 두드려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 잘 만들면 모르겠지만 또 들어오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열심히 모든 그런 난국 해치고 왔던 이 작품에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지금도 지방에서는 일반 관객들은 이 사비타가 이어지는 사비타인 줄 알고 컨셉도 비슷하고 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나 그냥 넘어갔습니다. 저희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열심히 만들어 왔고 그래서 어떤 또 철학도 좀 가지려고 하고 배우들 등용도 생각하고 이제 그런 저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기만 하면 저절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왔고요.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었고 필요하신 기자님들이 자료 필요하시면 사실은 그 판결문도 다 있습니다. 인터넷에. 일단 저희가 6번에 걸쳐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좀 상도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 제목이 사랑하라면 어쩔 수 없죠. 그러나 뭔가 다른 그 표현적인 문장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20년 동안 업적을 쌓아온 작품이라면 조금 피해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편승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고 하고 싶은 좋은 작품이면 더 좋은 제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이런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. 조용히 넘어갔고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집안 자체가 그렇게 대를 이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명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조용히 실력으로 또는 작품의 힘으로 그냥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. 기분은 싶었습니다. 사실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. 지금 불경기에 열세 이런 힘든 상황에서 계속 그냥 습관처럼 장애물을 걷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20주년 정도 됐으면 좀 많은 관심 받아주고 좀 아껴주고 그래서 더 갈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